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궁금해가지고 나는 참 한동훈 씨가 머리 회전이 빠르고 적재적소라는 그런 사자성어처럼 말도 진짜 적재에 예, 아주 적재적소라는 그런 표현에 걸맞게 참 말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거짓말을 끊기가 힘들면 좀 줄이시죠. 한동훈 작심하고 공격하는 김의겸에게 한 밉지 않은 말입니다. 전혀 밉지 않는 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재주와 말재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분 동안 여러분들 새벽 일찍 실시했으니까 286명이 설문조사용 했는데 95%가 뛰어난 말재주를 갖고 있다. 그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머리가 참 좋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 3%가 평균보다 좀 나은 말재주를 갖고 있다. 1%가 그저 그렇다. 잘 모르겠다. 0% 이런 경우는 아주 어렵거든요. 잘 모르겠다. 그 다음 여러분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지고 2시간 정도 하니까 2700여 명 정도가 설문조사 응했는데 뛰어난 말재주를 갖고 있다. 95%. 평균보다 좀 나은 말재주를 갖고 있다가 3%.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이 통계의 위대한 힘을 보시기 바랍니다. 286명이 투표했을 때하고 2700명이 투표했을 때와 거의 답변이 안 바뀝니다. 이거는 뭐 대한민국의 어느 여론조사보다 더 정직한 설문조사일 겁니다.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95%가 지금 한동훈이가 참 말재주가 뛰어난 사람이다.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에게 역정을 낼 수 있는 그런 표현도 부드럽게 뭐죠? 예. 밉지 않은 표현을 만들 수 있으니까. 2700명이면 이런 보통 국정 운영 지지도 조사의 1000명의 2.7배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여론조사 결과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방송 막 시작하기 전에 4시간 전에 보니까 5,000명이 뭐죠? 95% 하나도 안 바뀝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표본수가 크면 클수록 통계적 특성은 거의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거 같은 경우는 모집단의 통계적 특성, 당일 투표의 통계적 특성, 사전투표의 통계적 특성은 거의 변하면 안 되는 거죠. 사전투표가 당일 투표에 투표자들의 선호도, 지도가 현저한 차이가 나면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통계학이란 겁니다. 대한민국의 통계학. 이게 과학이란 겁니다. 과학은 한 여러분들 300명 했을 때하고 2500명 했을 때 5000명 할 때 하나도 안 바뀌는데 여러분 다 95%입니다. 한동훈이 똘똘하다. 95%. 대단하죠. 아주 뭐죠. 이게 과학이란 겁니다. 과학. 그런데 시민사회는 과학을 존중하고 사실을 존중하는 시민들이 구성돼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이제 뭐 주술꾼이나 예, 신도들이나 모략꾼들이 다 휩쓸고 다니는 거죠. 95%가 다 나오는 겁니다. 시민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예, 사실은 말재주라기보다는 사실만을 말하니까 진실이 거짓에서 이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진실은 언제나 어디서나 똑같지만 거짓은 상황에 따라 자신들의 편리함 이익에 따라 변합니다. 사실 뭐 한동훈 씨가 기본적으로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한쪽은 뭐죠? 사실을 만든 사실을 만든 거짓을 사실로 둔갑시켜야 되니까
항상 당황하게 되는 거죠. 말 잘하는 것은 임기응변이 뛰어난 것도 한몫하지만 팩트, 사실이 거짓을 이긴다는 논리가 가장 큰 진리가 되는 무기입니다. 사실 쪽에 서야 되는 거죠. 사실. 즉시 내뱉은 한동훈 장관의 말 그건 어디서 나올까요? 몹시 신기합니다. 그게 내공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똑똑하다는 거죠. 그런 예를 들면 숙고에 쓰기 때문에 조금 다른 훈련을 필요하지만 말재주라는 것은 생각이 정리가 되어 있고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다음 머리 회전이 빠른 순발력이 뛰어난 사람들만이 이 한동훈 씨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끊기가 힘들면 좀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주 명언입니다. 이런 것은 아주 재계에서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했던 이건희는 같지만 이건희가 남긴 저 말 중에서 가장 멋진 말에 북경인가 했던 뭐 인류는 누구 이류는 누구 그게 가장 명언이지 않습니까? 그 비유법을 쓴 거죠. 그러니까 뭐 참 거짓이 뭐 그냥 강물처럼 흐르는 시대가 됐으니까 위선과 조작이 그냥 일상 언어가 돼버린 사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더라도 위선을 말하더라도 조작을 말하더라도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조작이 어떻게 됐는지가 낱낱이처럼 까발겨지도 주무부처에서 일체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책도 벌벌 떨면서 아마 볼 겁니다. 다 이름들 다 공개가 됐으니까. 기이한 나라입니다. 기이한 나라고 이런 대형 범죄를 다 덮고 만수무강할 것이다. 그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오판이라도 어마어마한 오판인 겁니다. 사실과 과학을 이렇게 낱낱이 까발기더라도 아무 말 못하잖아요. 말할 수 있으면 분명히 여러분들 고소고발에 감방 쳐넣으려고 했을 겁니다. 감방 쳐넣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는 야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하고도 여러분들 사회가 어떻게 돌아갈 건가 이렇게 하고도 다 무살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여러분들 뻔뻔함과 그 대범함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 겁니다. 민족이란 게 대책이 없는 민족이 돼버린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